야, 맛있겠다. 장작구이집이구나. 오리고기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와, 저는 저희 배고픈 배를 이 집에서 맛있는 저녁으로 채우고 가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야. 불 위에서 맛있게 구워지는 오리고기. 코끝을 자극하는 향에 제대로 침샘 자극이구나. 와, 진짜 뭐 오리 냄새라고는 전혀 안 나고 무슨 수채 그 구수한 냄새만 나는데요? 김치, 부추, 오리쌈. 아. 라마도 인정한 오리고기 맛. 그 비결이 뭔지 추적 들어갑니다. 맛있네요. 아. 차곡차곡 쌓여진 참나무가 범상치 않은데 뜨거운 불 앞에서 펼쳐지는 현란한 손놀림. 제대로 된 장작 구이를 만났습니다. 이거 다 일일이 다 이렇게 직접 구우시는 거예요? 네. 근데 불이 엄청 세네요. 그러니까 몇 도 정도 돼요? 한 1000도 올라가요. 1000도요? 네. 이 불이 지금 1000도예요? 네. 그렇게 많이 올라가요? 네. 아, 이게 1000도 불에 네. 불이 뭐야? 육즙이 살아요. 육즙이요? 네. 네. 그래서 육즙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빠른 빨리 구워야 돼요. 야, 신기하네. 그리고 싶은데 제가 야, 이 시청자분들한테 어떻게 이게 야. 쉴 새 없이 젓가락만 움직이고. 와, 오늘 입이 엄청 호강하는 것 같아요. 라마 씨. 오리야. 설마 우는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떤 맛인 거예요? 그렇게나 맛있어요? 아, 눈 속에는 백운대가 들어오고 뱃속에는 오리가 들어오고. 야, 오늘 정말 축복받은 날이네요.